어디가 찾아야 한다. 강원도 금강산, 충청도 계룡산, 전라도 지리산, 경상도 태백산, 함경도 백두산, 황해도 구월산, 평양의 연광정 등 다 찾아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옳지. 응, 좋다. 절절절치고 지와자자 절치고 어딜 갔나 어딜 갔나 우리 아가씨 어딜 갔나. 삼국시대 유현독이 제갈공명 찾으려고 삼고초로. 아저씨, 너 또 무슨 일이 난개로구나. 우리 집 저 가쁜 아가씨 못 봤시오? 가쁜 아가씨 바람난개더라. 이 뿌리를 데리고 오늘도 산으로 올라가던데 그래? 응? 삼돌아 인마, 너 조심해라. 이 뿌리도 금년엔 제법 계집애 꼴이 나더라. 엉덩이가 쫙 퍼진 게. 자식, 마구 놀리기야? 그려, 벌써 싹시 노랬어. 아저씨 놀리긴 난 바빠 죽겠다는데. 원래 여기에도 도라지 꽃이 있네. 아가씨 싸게 싸게 와 보세요. 나도 내가 캘게. 야. 옛다 아가씨도 이런 어린 도라지를 내버리렴. 그까지가 먹지도 못할걸. 불쌍한 도라지야. 너도 남처럼 살도 찌고 꽃도 필걸. 우리 아가씨는 매정도 하시오. 예? 캐지비드 아가씨! 아플 아가씨! 이쁘노! 망을려서 아가씨 우리 숨어버려요. 그래. 강산 삼천리 다 찾아도 아가씨가 안 보이네. 아가씨를 만나기만 하면 이 손으로 양쪽 귀를 잡고 코도 대보고 입도 빨아버리. 이쁘노. 내 사랑 이쁘노. 주냐이가 이도령과 놀듯이 업어도 보고 업혀도 보고. 에이, 깨가 쏟아지게 재미있게 놀 텐데 아가씨가 어딜 갔을까. 내가 찾는 것도 모르고. 에이. 이놈아. 뭐라고 이놈아? 다시 한번 불러봐라. 다시 한번 불러보라니까. 어디 장에서 배운 노래요? 아, 아가씨 빨리 오라신다. 나리마님 돌아오셨다이. 애그머니, 어느새 아버님이 돌아오셨구나. 아가씨 서방님 되실 분이 얼마나 잘나셨을까요? 넌 따라올 것도 없다. 넌 나물이나 더 캐려무나. 아가씨 잔치에 쓸 도라지 많이 캘게요. 간다는 게 저렇게 좋을까?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셨어. 그럼 대관께 승낙하고 오셨어? 아, 그야. 아, 이제 대길만 해 보내면 되는 거야. 이번 혼인이 성사만 되고 보면 영감 평생의 첫권이로 우리. 아, 나리마님 공덕비라도 세워드려야 합죠. 이봐, 내가 애초에 사람을 놔서 도라지 꼴에다가 가뿐히 소문을 퍼뜨릴 때부터 아, 성사님 딱 섰던 거지. 가쁜 아가씨 시집 갈 땐 지가 후행 가게 해주세요. 네, 나리마님.
암 그래야지. 암 가고 말고. 에? 에이그 어느새 후행이니 뭐니. 난 그저 영감 혼자만 지레 춤추는 것만 같아서. 이렇게 사람을 못 믿어. 아 하늘의 별 따기로 어쩌다 춤들어 맞았으니 그러시죠. 깨낀 유목고정 날 깔보게 버릇 없이. 이 주둥아리가 그저 말썽. 무슨 화채 맛이 이래? 응? 아니 늘 잡수던 그대로인데요. 이제부터는 김 판사 댁 사두냐? 응? 그 이런 음식 솜씨로 그 대감 댁 사두네 채모가 쓰겠느냔 말이야. 원 아니 신랑 선 보러 가신 게 아니고 우리 집 음식 맛 타박하러 갔다 오셨구려. 모르는 소리. 글쎄 놀래지 말란 말이야. 좀 앉아 앉아. 예. 대감 댁 규모라는 게 내가 궁궐은 구경 못했지만 다리 저는 저 다리가 떨립니다. 이놈은 소인배란 할 수 없구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니, 나 아이고 나 이 먼 길을 걸어왔더니 아이고 배야. 아이고 이게 더위를 먹었나 보다. 아이고, 아이고 대감 앞에서 이거 실수로 못한다. 아이고, 아이고 배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배. 그럼 오늘은 되돌아가실까요?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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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야. 내가 저 동네하고 정자나무 밑에서 기다릴 테니까. 예? 저 참보이. 아 제가 아니 적당히 적당히. 아 나리 제가 어떻게. 아, 이 사람 자네가 우리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예. 예? 그 시키는 대로 해야지. 잘 알겠어. 앞에 뭐래. 아이고 배야. 대감댁 술 마시라 보려고 따라왔던 내가 잘못이지. 아니 여보세요. 깜짝이야. 못하는 사람이요. 안녕하십니까. 지나가던 행인이 얼지다. 아니 왜 함부로 들어오느냐 말이요. 참 날씨가 좋습니다. 예? 그래서? 대감댁을 한번 구경하는 게 늙은 놈의 평생 소원이라서. 약주나 한 잔 대접할까요? 술은 못 먹소. 그럼 시원한 수박이나 채미라도. 우리 밭에 가도 얼마든지 있어. 그럼 돈이라도. 아니 여기가 돈 받고 구경시키면 놀이터인 줄 아시오? 빨리 나가시오. 나가란 말이오. 나가란 말이오.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이렇게. 잠깐 한마디만 더. 뭐요? 대감댁 도련님이 잘생기셨다죠? 아니 그럼 뉘댁 도련님이시라고. 고맙습니다. 예 예. 뭐야? 안심했습니다.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그 참 미친 늙은이 다 보겠군. 나이. 그 아마 열두 채도 넘을 겁니다. 그렇고 말고요. 소문 듣기와 틀림이 없구나. 아니, 응. 그리고 또 뭘 봤냐? 그리고 그리고. 아니, 행랑방하고 광만 보고 왔어. 네? 아이고, 아버님, 담배 불 꺼졌습니다. 아. 듣자 허니, 미연이가 하는 신랑감이 성미가 매우 괴박하다더구나. 만나봤냐? 난 또
은 작은 아버님도 아 리대 자제라고 어련하겠습니까? 은 보나만 하죠. 무슨 소리냐? 경주돌이면 다 옥돌이라더냐? 아 뭐 구태여 뭐 보려고도 안 했습니다. 그 왜냐 하면은 무엇이 안 봐? 아 우리야 기껏해야 진사밖에 더 됩니까? 원 모르시는 말씀 등이. 아 저편은 판사대감 정승덕의 외아들 아 구태여 보려고 들면은 세도 명문가의 예의범죄를 거스를 일이 없지 않습죠? 내 육세 평생에 처음 듣는 소리로다. 그리고 또 그리고 둘째로는 신라의 성미가 좀 괴팍하기로서니 그만한 세도 명문가와 사돈 맺기가 그리 쉬운 일입니까? 아 차후라도 우리가 한 가지 덕이라도 보았으면 보았지. 무엇이? 덕을 보아? 예. 딸을 여우는 것이 아니라 판서댁 사돈 되는 게 목적이었다면 내 더 할 말이 있겠느냐? 아니. 소인 정경 부인께 문안 여쭙니다. 아이, 박창봉도. 얘야, 너도 이제 몸 조심해야 된다. 이뿐이나 두메골 계집에 들어가 올려 놀지도 말고. 그러문입쇼. 아니, 그러고 운산골 숙부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셈이 예? 나서 돌아가실 지경이죠. 그렇겠지. 아이, 그리고 아버님께서. 아, 그야 여부 있습니까? 분이 혼사 말씀이에요. 아버님. 갑분이. 네. 아, 시집 갈 나이입니다. 시집? 아, 그럼은요. 아 19살인데요. 19? 누가? 아버님 손녀 딸. 아버님 아들의 문암동료 외동 딸. 어떨까요? 김판서댁 자제하고 누구하고? 도라지꼴 김정승 김판서댁의 자제 미연이 말씀이에요. 도라지꼴 김판서댁? 네. 아 좋지. 암 좋고 말고. 예. 그 김판서 아버님이 바로 김승지가 아니냐? 그 김승지 아버지라는 위인이 바로 폐안감사를 갔던 분이 아니냐? 아 그러니까 이번 혼사에 부적이 없지 않습니까? 혼사? 네. 혼사다. 누구 혼사든가? 아이고, 가뿐이하고 말씀이에요. 아 어디든지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라 가뿐이. 네. 그 가뿐이가 누구더라? 제 딸이에요. 아버님 손녀. 오라. 이때습니까? 김판서 댁 거고. 다시 이럴 자리냐? 그런데 나이가 좀 어떨까? 김판서하고. 아이고. 아야 다칠라. 김판서 아들 말씀이에요. 아야 귀가 작았구나. 김판서에게 그런 장성한 아들이 있었던가. 상심하지 마라.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나 세상에서 도라지 영감이라고들 부르지. 도라지 영감이요? 원래 그런 이름이 다 있어요? 저 산나무 동리에 산단다. 한번 놀러 오.
꽃이 만발해 있지. 잎에서 꽃이 피고 꽃에서 선녀가 피어 온 동네가 너처럼 예쁘고 착한 애들만이 사는 본경이란다. 이쁘나? 어이 깜짝이야. 넌 나물 캐기도 고만이다. 우리네 아가씨 시집 가면. 뭐? 시집? 벌써 작정됐냐? 얘는 뭐가 기뻐서 야단이여? 뭐 내가 시집 간대요? 난 아가씨 따라간다. 우리 아가씨 오고 벌써부터 약속 했어. 그래도 마님께서 안 보낼걸. 딴 생각 하시더라 얘. 무슨 생각? 이제 두고 봐. 마님께서. 어이 능청이. 거짓말 아니다. 너 얘기 못 들었어? 너하고 나하고. 어이 배기 싫어. 야 이쁘나. 아 이건 너 이 쌍꺼사. 아우 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조개? 어? 아니 무엇이 우스워 이거? 여보게 젊은 친구 놓쳤네 놓쳤어. 어? 아니 그 고든 낚시 아니여? 누가 아니래? 그 저 영감이 돌았지. 아 그걸로 무엇이 걸릴게요? 이 녀석. 안 걸리긴 배 한 가지지. 속상해 죽겠지. 주놈의 영감쟁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진사 대량은 감히 형고조 앞에 고하오니 대량의 장녀 가뿐이 연기 방장하여 도라지 골 김판서 지정의 장자 미월에게 허가 남패지를 거행함에 제하여 감창불승이로소이다. 삼과 주가를 공채하고 경건이 고하나이다. 앞집의 처녀는 시집을 가는데 뒷집의 총각은 목매러 간다. 재속에 그만두쇼. 아 그럼 만져보지만 말고 빨리 사란 말이야. 야, 이거 어때? 이쁜이가 늘 이걸 탐냈지. 어? 뭔데? 아, 이쁜이는 그래도 눈이 높아. 아, 이 박가분이라는 건 서울 대감댁에서 쓰는 거야. 값이 많게? 두 돈 하는 건데 혼인선사 겸해서 한 돈만 받지. 에이, 다뿐. 아, 안 돼. 반에 반이 어딨어. 이게 저 그럼 응? 어? 왔다 왔어. 아니 이 사람 돈을 내지 돈을. 어? 그럼 다음에 잡시다. 일로 와. 아 이쁘니가 좋아하는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어? 맞았어. 에이, 돈을 내야지. 나 오셔. 아이, 여보게,
사람이? 한 푼, 두 푼, 옳지, 또, 또. 세 푼, 옳지, 옳지. 네 푼, 그래, 한 푼이다. 저는 망할 놈의 자식. 왕따! 왔다! 왔다! 왔시오! 뭐? 저기 지금 때는 몰려 와요. 빨리 가보세요. 우리도 어? 가요. 에? 날이 많이 왔시오. 지금 막 저기 고바와를 지나시오. 아, 그래. 아이고, 아이고, 다리저리야. 아이고, 아이고, 나리만이 코에다 침을 바르세요. 네. 여보게, 박찬봉. 예, 예. 아, 이 바쁠 때 왜 뒤에 우두커니 서 있나? 이봐, 찬봉. 준비해. 아이고, 소홀 하면 웃겠지. 그러면 있죠. 그래야지. 가만히, 가만히. 예. 아, 이렇게 바쁠 수야. 아, 왜 또 이러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 이렇게. 바쁠 수야. 할아버지, 증조, 고조, 대대조상님들 인제 영락 없이 이놈이 김반서택 사두님다 그래. 김반서택의 사돈. 대감댁이라 모든 게 융숭하군 무려. 하여튼 나고 볼 거야 동생. 아유 망측해라. 아 대감댁 혼사에 선치가 다 모여. 아유 아이고 저것들 좀 봐요. 아유 망치. 아유 글쎄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구 참복 예 저기 모두 우리 집으로 오는 예물인가 그럼 야 이리 와서 아, 나가서 내 손으로 떠와 예 여덟 아홉 여 와시오 마님 절치고 절치고 지와자 좋다 절치고 절치고 물 아니 원 저놈이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이쁜이한테 장가갈 생각을 하니까 아가씨보다도 더 기쁜 모양이죠. 자 물. 물. 들어오십시오. 나의 물도 왔지. 이게 뉘진 미친 놈이야. 박찬모 이놈 좀 내쫓아. 예. 들어오세요. 이놈아 바가지에다 이게 뭐냐? 에? 이놈아, 이쁜이한테 장가 다 갔다. 아이고, 머리나. 이게 누가 이래? 마이언스. 괜찮아, 이러면 어떡해요? 아니면 누가 이래? 어이구, 저런 고야 놈. 마님, 쉬. 다 끄시다. 갈수록 퇴사디로구나. 어이구, 내 발자야. 실례일지 모르나 네. 대감의 분부로. 약간의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물은 아이고 이렇게 많이야. 이것이 목록이 옳시다. 네. 참봉. 예. 참봉. 예.
아, 이거 일찍이 이 가문엔 없었던 일이지만 어디 이거 대감의 영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심부름을 온 보람이 있었군요. 아이고, 아, 이 더위에 아, 그 먼 길 오시느라고. 참봉 주안상 올리게 가마 물 먹이라 송금 대단 5필이라 통비단 3필이라 오롱초백 6필이라 촉대단 2필이라 남색단 4필이라 만화단 3필이라 석양단 5필 모초단 1필이라 오색단 2필이라 후유 주황나 3필이라 오양나 2필이라 모시황나 3필이라 명조황나 6필이라 당황나 3필이라 인조황나 5필이라 삼조 6필 5조 2필, 좌명조 3필, 우명조 2필, 통명조 1필, 진명조 3필, 갈명조 5필, 세명조 2필, 내주포조 3필, 합사조 4필. 분... 아니, 이건... 아유, 아유, 머니나 휘양 찬란하고 광채가 영영한 게... 아유, 이거 정말 눈뜨고 볼 수 없구려, 마님. 그야, 대감댁에서 하시는 일인데 딴 것들과 아유. 같으려고. 예, 저리 나가. 그런 거 만지면 못 써. 우리 정경부인 아가씨, 그 2년에 절 한번 받아보시오. 이모도. 비켜, 비켜. 아이고, 마님, 아까는 죽을 죄로 잘못했습니다. 저런 놈 봐, 제끼놈. 자식들. 소인도 정경부인 아가씨한테 큰절 한 자리 올릴래요? 자식들 참. 아이, 난 몰라. 이쁘나? 야. 너 어딜 가니? 야. 마님, 저 아가씨하고 같이... 예. 너도 이제 삼돌이한테 시집을 가려면은 좀 얌전해져야지. 아, 그럼. 마님, 싫어요. 전 아가씨 모시고 가요. 주책 없는 소리 마라. 날이 마님 들으셨다 하는 큰일 난다. 마님, 그래도 전 아가씨와 헤어져선 못 살아요. 안 돼. 참. 오늘부터는 아가씨하고 어울려 놀지도 말고. 말도 조심해. 너는 조이고 아가씨는 상전이 아니냐? 여. 어서 떡살이나 씻어. 여. 그리여, 쌍놈이여, 종이여, 그리 어쨌단 말이여. 양반이면 쌍놈보다 코가 한 대 더 길단 말이요. 밥을 한 번에 세 그릇씩 먹을 수 있단 말이요. 다 같은 사람이요. 야, 삼돌아. 이쁘나, 너무 서러워 마. 자, 내가 너 주려고 이거 사왔어. 좀 봐. 원래 아가씨가 바르시는 분 아니요? 그래, 아가씨가 시집 가면 너 이거 바르고 너하고 나하고 어휴 이 착거사 어이구 어이구 매 어이구 어이구야 바깥불 당장 돌려보내라 우리 맹문 집안은 선치 안 바꾸는 딸 자식 시집 못 보내도록 내려앉지는 않았어 전 선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어째 손치가 아니면은 딸 자식 팔아먹는 응당 받아야 할 값이란 말이냐? 운산 꼴만이 참봉은 잠자고 있어? 예 따지고 보면은 일종의 매혼사란 말이야 사망원공도 혼사의 재물을 말하는 것은 오랑캐 짓이라고 하셨다 그러므립시오 작은 아버님 그건 오히려 그러나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돌려보내면 판사댁에 대해서 되레 예의범절이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어, 그러므십시오. 그러면. 넌 말끝마다 예의범절을 찾지만 어째서 우리 집안의 예의범절은 찾을 줄 모르느냐? 하지만 모처럼 이렇게는 혼산데요. 욕을 먹어가면서도 김판선댁과 사둔감만 맺으면은 무슨 벼락감투라도 떨어질 것 같으냐? 마음대로 해. 많이 해.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 장수가 시킨다고 세상 웃기진 말 해봐라. 내 용서 안 할 테다. 야, 효원아. 너 어디 가니? 에? 효원아. 효원아. 네가 몇 살에 장가를 갔더라? 13살이던가? 예. 예. 효원아. 운산골 마님요. 꼭꼭 꼴뚜기 사러 갔어요. 아, 꼴뚜기. 내 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작은 아버지면 제일해? 이쁘라. 야? 괜한 사람을 가지고 두부짜리 후두시 훌른단 말이야. 참. 야, 그 아가씨 좀 나오시라 그래. 야, 아가씨 아까 밖으로 나가셨시오. 에이, 애비 속도 모르고 쏟아지긴. 냉각 가서 모셔와. 야. 예. 야. 아가씨는 싼 것 들고 놀아서는 못 써. 야. 나 별, 뭐 꼴뚜기 장수가 뭐라고. 아, 이래봬도 판사댁 사돈인데 아무리 작은 아버지지만 할 소리 못할 소리가 있지. 호사하다 말하고. 먹어. 자, 넌 벌써 새색시 티가 나는구나. 아주 훤하다 얘. 여거사 한턱하지 않을 테야. 턱은 무슨 턱? 너희도 있을 텐데 뭐. 좋았어. 여거사 무슨 팔자인도 같은 호사를 하냐 우리들이. 너희 신랑이 퍽 잘났다지? 풍채는 두목지요. 문장은 서동 파라. 필적은 왕이지. 하예 한통해. 예 한통해. 아이 그래. 예 면도 한통 씌우자. 아이 어디가. 거뿐인
왔어. 나리 마님께서 부르세요. 얘들아, 우리 그만 가자. 난 그릇을 챙겨가지고 나중에 와. 야. 아가씨, 싸게 할게 같이 가요. 마을에 고운 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요, 꽃도 크건 작건 한 번 피기만 하면 사람의 눈에 띄게 마련인데, 사람도 철을 만났으니 어엿하게 눈에 띌 수밖에는. 맨 앞에 가는 처자가 맹진사의 동달. 응? 도라지골 김판서 대감도 며느린 잘못 골랐지. 쟤? 아니, 노인? 그 댁에 가보시면 알게요. 저, 노인. 미령님, 전 일가 친척도 없는 외로운 몸이에요. 가쁜 아가씨와는 잔뼈가 같이 자란 사이에요. 친동기와 같이 의지하고 살던 저의 아가씨예요. 아가씨 시집 갈 때 모시고 가게 해주세요.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잘할 테예요. 제발 빌어요, 미령님. 아유. 저 처자는 이 동리에 사오. 야. 이 마을에 맹진사댁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느 집인지 알 수 없을까? 저 언덕을 넘으시면 바른편에 보이는 큰 개화집이에요. 오라, 바로 오기는 왔구면. 고맙소. 에잉, 군색스럽게 무슨 족보가 이렇지? 이게 모두 조시로만 훑어내려오다가 내 대에 가서야 겨우 지인사로구만. 에이. 내가 돈으로 한 자리 산두길 찾았지. 아버님도. 육대전님이 포목전. 칠대전님이 종이빵. 종이빵은 또 왜. 팔대전님이 괴물전. 산홍 공상 중에서도 제일 꼴찌로만 골라서 하셨군요. 예, 그 사람, 난 말은 새가 듣는다는데. 참법. 예. 그거 좀 뜯어본채. 주도 새도 모르게. 아니, 족볼 말씀입니까? 그때 무슨 상관 있어. 요즘 산 사람 이력도 알쑥달쑥한데. 족보 좀 어때?
족보란다 그런 거야. 아, 예. 가만, 제일 높은 감투가 뭐래더라? 아, 영의정이지. 아직 가만히 있십시오. 그러면 육자조님을 영의정. 예? 아, 그렇게 단가번에 뛰어올릴 수 있습니까? 그럴까? 차근차근 질서정연히 단계적으로 승차하셔야죠. 옳지. 가마 그러면은 서슬이 18은 포도대장으로부터 시작할까? 예,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은 칠대도님을 성균관 대대야. 문무를 겸비한 가문이 되시는군요. 이화이면 다 옳지 말았는데. 응? 그리고 팔대조님을 병감사 쯤이 제일 실적 있는 감투입니다. 예. 병감사. 예? 마님. 별기다 나. 뭔? 넌 또 뭐야? 저 지나가던 선비가 하룻밤 깃들어갈 수 없느냐고 없쇼. 나 저 뭐 깃들이야? 마 우리 집이 밤주막이야 인마 새둥지야 인마 쫓아보네. 어? 그런 게 아니와요. 인마 없다 그래도. 어? 그런 게 아니와요. 요즘 세상에 선비는 원. 아, 그렇지. 배라 먹을 선비는 무슨 선비야. 아, 쫓아보네. 어? 사정이 좀 달라요. 요지부동이다. 냉큼 드러내. 어? 그런 게 아닌데. 하, 좋아. 봄의 날개 금상첨화로다. 이 사람아, 보게. 자, 그러면은 태량의 사우루세 반서 김치장의 아들 미안 동원춘천은 부루에 찾아요 추산 황률은 불복이 자태라. 그러면 미연 이름을 내 이름 아래에다 적어라. 예? 그렇게 하면 대릴싸위가 되는데요, 마님. 족보란 그런 거래도 천봉도. 예, 대서 특기 없죠. 쫓아보냈습니다. 잘했다. 저물기 전에 도라지 꼴까지 대가기가 난처하다고 사정사정 하더군요. 이제야 오색이 찬란한 광철 되었구나. 천봉. 예. 아, 천봉도 종아리께는 맞았네 그래. 글씨 잘 쓴다. 뭐라고? 뭐 도라지꼴? 응? 아마 땀사발개나 조이 흘릴 거예요. 도라지꼴이란 판사 때 아불사. 응? 누가 아니래요? 그러기에 제가 내일만 맥고이 같은 놈아 이놈. 참보. 예. 빨리 가서 모셔오게. 땅크 정신 빠진 녀석. 이 도라지꼴이면 어떻게 된? 이 야단났고. 이끼 새대가리 같은 녀석. 채? 자기 대가리는 황소만한 줄 아나 배? 여보. 네. 여보. 자, 빨랑내 도포. 아니, 형가 왜 이러시오? 다 왔어, 왔어. 아, 도포 좀 가져오라니까. 이봐, 네. 가봐. 자, 이 족보. 이봐, 이봐. 이렇게 야단이라고요? 관. 네. 여보시오. 여보시오! 아이고, 뭐니? 장봉님! 아이고, 얘가 왜 이리로 어째요? 일어났어요? 아이고. 야, 이쁘라. 저기 가는 저분도 모셔오느라. 나리께서. 얼른 가서 좀 모셔와. 여보시오! 여보시오! 저기 가는 저분! 뵙겠어요. 저 진산아리께서
모셔오라는 분부예요. 응? 처자가 진사댁. 야. 아이고. 그 아까는 아내 것들이 너무 실례 컸소이다. 예. 근데 뉘대이신데? 예. 도라지골 사는 유생 김명재이 올시다. 아, 예. 실인즉 진사댁 재실이 정갈하다기에 수삼일 묵으며 공부나 할까 하고. 그 도라지골이라면 혹시 김판서 대감 때가 하시는지? 아, 아다마다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명문 대가. 바로 내 사돈댁입니다. 그치? 그 뭐 구중중한 게 뭐 제시랄 거 없습니다만. 야, 삼돈아, 야, 주안상 좀 봐온. 이쁜이 아가씨 몸종이지만 착하고 예쁘고 질고 뭐 아가씨보다 나리께서는 도라지골 도련님을 아세요? 아다뿐이겠느냐. 천자문도 내가 띄워줬지. 그런걸 나리마님께서는 실수하실 뻔하셨지? 에이. 그런데 왜 하필 맞도련님과 혼인을 정했을까? 하필이라뇨? 문장은 그렇지, 소동파요. 적은 왕휘지. 왕휘지를 따르지. 어, 바로 그거라요. 풍채는 또 뭘 하더라? 풍채는 말씀이 아니지. 아니야. 어? 아니라뇨? 인생의 재미도 모르고 쓸쓸히 지낼 줄 알았더니 죽은 나무에 꽃이 핀 격이지. 죽은 나무에 꽃이 피다뇨? 대감댁 자제로 20이 넘도록 혼처를 못 정한 것도 그 탓이야. 그 탓이요? 정말 모르나? 어? 아이고! 어? 바람이 시원도하다. 설마? 이 설마? 자, 비밀로 해라. 아이고, 이 사람이 얼어잡네 이거. 어? 나리마님! 난 못합니다. 대감 난. 하나이. 나리마님! 대감 난. 나리마님! 아, 이렇게 좋아하실 때가 아니에요. 응? 왜? 왜? 누구? 얘 오셨냐? 응? 얘? 내 관. 아니에요, 나리마님. 응? 저거. 삼촌이요? 입 밖에 나지 말아요. 아무리 없니요? 나리마님, 마님께서 잠깐 안으로 들어오시래요. 아가, 아버님 오셨다. 좀 나와 뵈라. 아유, 원참 아가씨도. 좀 올라오세요. 나오세요, 아가씨.
아이고 올라오시래도. 아이 어머드. 나리 마님. 쟁반 같은 둥근 달도 샘을 내게 생긴 아 이 새색시 차림을 좀 보세요. 아유. 여보. 아 뭐라고 좀 하시구려. 그래 좋다. 응. 참 이쁘다. 마님 이 미천한 것도 가슴이 꽉 맥히는데 20회 동안이나 고이고이 길러내신 외동 따님을 남주자니 나리 마님께서도 한편으로는 오죽이나 섭섭하시겠어요. 아버님, 저 아버님, 저 가뿐히 실라요. 야야, 기가 따갑구나. 아니, 저 아버님, 저 이거 이 아이고 아버님, 저 가뿐히 실라요. 저 이거 이겁니다요. 이겁니다요. 아이고, 그건 아버님도. 그만 둬라, 그만 둬. 알았다, 알았어. 에이, 옛날도 옛날 노래 잘하는 파집난 효자가 때때 옷을 입고 참새를 잡아내라고 응석을 부렸더니 백사 백살 된 그의 아버지가 매우 기뻐하셨더란다. 너도 내 앞에서 자동을 부리는구나. 아, 암기대야지. 그대야 효자지. 아버님 노래자가 아니에요. 아이고. 어? 뭐라고? 이거예요. 이 쫄룩발이 진용부담 꽃에 춤이 났느리라. 아이고 야야 어디 한번. 아이고 나 이거 야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뭐라고. 야 울 것까지는 없다. 내가 잘 주지는 못해도 어디 한번. 야 어디 야, 아이고, 아버님, 그만두십시오. 이게 평진학상하십니다. 글쎄, 아버님, 다치십니다. 시글시글. 지가 다시 낼게요. 아버님, 보십시오. 보세요. 아니 근데 내 앞에서 병신년을 내고 말 테야?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내 앞에서 이 병신년을 내고 말 테냐 말이야? 아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뭐? 뭐? 아니 그럼 벌써 동네에 소문이 퍼졌단 말이야? 아프다. 간밤에 꿈자리가 사납더니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이거 어느 아가리로 웃음이 나와? 근데 요 놈들을 쫓아내야지. 아니 나리! 아, 나리! 아, 그만이야.
아이고. 어서 나오십시오. 저, 그 말이 사실이 아니겠죠? 예? 저 김판사, 저 김판사 대감의 자제가 그 소문에 듣기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리가 있겠습니까? 대관절 쩔뚝발이가 된 원인이? 제가 듣기엔 배 안의 병신이라든가요. 배 안의 병신? 어휴. 제가 고연한 말을 했나 봅니다. 아니 뭔 천만의 말씀인데. 그게 바른편 다리인가요? 혹시 왼편? 에이가 앞치나 뒤치나? 몹시 좋습니까? 예, 몹시. 듣기 싫다니까? 또 이무기 얘기구려? 이무기한테 시집가서 청경부인된 열녀 말이죠? 아이 징그러워. 날 무슨 놀림감을 아세요? 미야, 아버님과 집안 체면도 좀 생각해야지 않니? 양반끼리 국회의원 노릇인데. 정말 그러면 난 죽어버릴 테야. 예. 갑분아. 난 몰라요. 아버지 맹추야, 맹추. 갑분아. 여보 영감. 집안 꼴 잘 맹기라서. 그래 영감 수환이 겨우 딸년 하나 줄 데 없어서 병신 녀석을 줘야 얼쏘. 장가하긴 다 틀렸다 다 틀렸어. 아 싱싱한 게 쎄고 쎘는데 이게 뭐란 그래? 깨끗. 네 놈, 이거 놈. 나이마님 속상하시는 걸 보니 서러워요. 죽고 싶어요. 허냐, 그래도 내 마음속 알아주는 건 내는 뿐이로구나. 기특하다, 기특해. 바꿀 수만 있다면 제 살려도 떼드리고 싶어요. 고맙다, 고마워. 근데 내 마음속에는 상견 있지 않아, 마 있지 않아. 아버지 맹추, 맹꽁이, 욕심쟁이. 얼간, 천치, 뚱보, 똥뚜가비. 아가씨, 아가씨, 아가씨. 그, 버리자니 대감 댁이요. 주자니 무남동녀 외동딸이라. 그렇지. 왈 호미 남바이며. 진태유곡이랬다. 그래 속수무책이란 말이지. 알지. 당초 선을 보지 않은 것이 잘못이지. 글쎄 예의범들이 어긋난다고 행랑방과 왕만 보고 왔다는군. 태자이만 체크하지 마오. 황후도 낙성을 한다오. 황후? 이름이 아깝소. 그러니까 말하자면 둘 중에 하나가 좀 짧다 그런 말이었다. 그 역시 목불 인연이야. 그렇지 목불.
좋은 인견이고 말고. 일륜 대사이며 중대 가사인데 실없이 웃기는. 문제의 초점은 그가 싸움터에서 용감히 싸우다가 그렇게 되었다면야. 되대 명예스러운 일이겠지만 아플싸. 참봉, 당자는 어떻게 생각하노? 한 말씀도 맙죠. 아가씨, 아이 세상에 절뚝발이라니. 난 죽어도 못 가. 허면설랑. 옳은 말이로다. 아, 모른 소견이지. 허나 그 당자보다도 결국 문제의 초점은 맹문 집안의 흥망에 있거든. 눈을 딱 감고 감행한다. 구할 수도 없지. 그렇다고 가문에 없는 병신을 드린다. 호미 난방이요, 진태 유곡이렸다. 한심사로다. 가지로 걱정 거리로. 지난달에 울려다가 비가 와서 세서방 행차하실 때도 잘 쑥. 집으로 돌아올 때도 잘 쑥, 잘 쑥, 잘 쑥. 철뚝발이 양반이니까 산의 춘향이로구나. 네. 그래. 뭐? 아니 내가 뭐 맹지사댁 사위인 줄 알아? 여 아가씨들, 내 노래나 한 곡 좀 가르쳐줄까? 갑분이는 정경부인 새 신랑 보았네. 하늘 전 따지 별진 잘수 자리 잘수 자리 잘수. 마님께서 걱정하세요. 아가씨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 접어먹어요. 누가 뭐랬어? 아니에요, 난 다 알아요. 아가씨만 사랑하신다면 서방님도 아가씨를 사랑하실 거예요. 사랑? 네가 뭘 알아? 미친 수상 말고 저리 비켜. 원쟁이든 절뚝발이든 아 그게 무슨 상관이까디? 아, 진정만 있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지 뭐예요? 서방님께서는 꼭 그 진정이 많으실 거예요. 야, 어떻게 그리 잘 알아? 네가 데리고 살아봤어? 그 병신은? 원래 이 아가씨가? 어휴. 그럼 뭐야? 무슨 잔수작이야? 난 무식하고 천한 년이에요. 하지만 진정만 있으면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좋거든 네가 가서 살렴. 실컷 말리지 않을 테야. 말자면 이건 누가 동냥을 해줍니까? 이놈이 양반을 놀린단 말이야 이놈이. 삼돌아 이놈 아주 다리 옹두아지를 풀어주는구나. 나리만씨 잠깐 나 제게 좋은 수가 있습니다. 좋은 수가 무슨 수냐. 아이고 나리만이야. 아이고 나리야. 이놈의 몽둥이가 꼬부러져서 약 고 고약 가져오죠. 아이고 내 다리가 부러졌나 보다. 아 그거 봅시오. 뭐야 이거. 나리만 잠깐만. 뭐? 제게 좋은 수가 있습니다. 아 갚으냐고. 응? 내 형님 내내 내 있습니다. 뭐? 내 있습니다. 뭐야 뭐 있어? 가까이 좀 앉으세요. 귀신이? 귀신이? 아니 귀신도 곡호고 물러갈 묘책이 있습니다. 묘책이라니? 묘책이라니? 바쁘냐고 이쁘냐고 바꾼단 말씀이에요. 옳거니 이쁘냐고 가쁘냐고 바꿔친다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몰라 꼭 내신에 닭을 쓴단 말이야. 이쁘냐고 가쁘냐고 바꾼단 말씀이래도 운산골 작은 아버지에게는 미리 부탁을 해놨으니 부르러 갈 때까지는 꼼짝 말아라, 어? 가뿐아. 유모 잘 부탁하네. 염려 마세요. 글쎄 이런 후행을 갈 줄이야. 에휴. 어떻게 됐니? 말이 빨리 없이 아무도 안 보입니다. 유모. 예. 빨리. 아유 아가씨. 아가씨. 예. 어딜 가세요? 떠들지 마라. 난요 같이 가요. 아가씨. 아유 아가씨. 이쁘라 연예. 아유. 조심. 아니 누가 시집을 가는 거요? 그 좀 차근차근히 말해 보죠. 에이 돌대가리들. 일테면 문제의 초점만 말하자면 나도 모르겠으나 어찌다 보니까 이쁜이가 가쁜 아가씨가 됐단 말이야. 알아듣겠소? 못 알아듣겠소? 에이 세대가리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미련해? 이럴테면 이쁜이가 이댁 아가씨가 돼요. 도라지꼴로 시집을 가게 마련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문제의 초점은 이 모든 사실이 비밀이다 그거예요. 즉 도라지꼴은 물론 타곳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는 동시에 우리들도 속으로만 알고 있자 이거예요. 질문 없죠? 오래 살자니까 뵐 거를 다 보겠군. 그 무슨 영문인진 모르겠구려. 에이 의원 그럼 돌아가 동리 사람들에게 잘 타일러 주시오. 이상 끝. 아이고 죽겠다. 에휴. 그 참봉 그 처음 대목이 좀 이상한데. 뭐? 처음 대목? 으이그. 그렇다면 그 도련님은 과연 누구의 신랑이며 누구의 사위냔 말이오? 그야 가쁜 아가씨의 아버님이신 진사 영감의 사위님이시죠. 으이그.
그러니까 결국은 가뿐이가 시집을 간단 말이지. 에? 아니지. 가만. 어느 가뿐이 말이오? 아, 나 이런 나온 이 쉐대가는 잠봉이요. 저리 비키시오. 너 이거 내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어리다 내가. 결국 이뿐이는 가뿐 아가씨고 가뿐 아가씨는 가뿐 아가씨니까 시집가는 가뿐 아가씨는 이뿐이가 아닌 이뿐이고 시집 안 가는 가뿐 아가씨는 가뿐 아가씨가 아닌 가뿐 아가씨니까 뭐 간다라고 그래. 가만 좀 차근차근. 자, 이 쇠대가리 이뿐이는 이뿐이고 가뿐 아가씨는 가뿐 아가씨지. 이 하룻밤 사이에 여우가 둔갑을 했단 말이오. 나 이런 나 이거야 나. 알아들었지? 절대로 입 밖에 내선 안 된다. 응? 안 돼요, 나리마님. 그런 하늘 무서운 짓은 못 해요. 모든 것이 다 아가씨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쁘나. 아니에요, 마님. 아가씨를 위하는 일이라면 열토막으로 죽으라도 죽겠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못 해요. 예. 아, 넌 그저 모른 척하고 시집만 가면 고만 아니냐. 어휴, 뭐니나 그런 생벼락 맞을 짓을.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도련님이 불쌍해요. 나같이 천한 것을. 뭐 불쌍해? 아, 내가 그럼 외동딸을 병신놈에게 내줄 것 같아? 나리마님, 그래도 그것만 싫어요. 숫제 죽으라면 죽겠시오. 그렇지만 에이구, 요 앙큼한 것은 요 가뿐이를 위한다는 것도 멀쩡한 거짓말이구나. 요 별이 무도한 가뿐이라고. 차라리 야, 절 죽여주세요, 마님. 예, 요 잔뼈가 굵듯이 키워준 그 제 상전의 은공도 그 헤아릴 줄 모르는 요 쌍꺼서. 너 뭐랬지? 그래도 말이야, 오늘부터는 가뿐이야, 알았지? 여봐요, 동생. 아, 글쎄 이쁜이가 시집을 간대는구려. 아이, 참, 그래도 신랑은 아, 가뿐 아가씨 거래요. 그럼 셈이 안 맞지? 아따, 아, 나리님 하시는 일에 언제 셈이 맞았나요? 그러게 말이요. 아이, 참. 이쁜이 소작인이요. 소작인? 신랑은 쌀이고. 원래? 아이, 사람이 쌀이야? 쌀을 먹는 건 사람이지. 변농사는 우리가 짓지만 쌀밥 먹는 건 나리님들이지. 결국 이쁜이가 진 농사를 진사영감이 몽탕 먹겠다 그 말이지. 아, 뭐여? 아, 안 그렇소? 이쁜이가 간대. 가뿐이가 시집 간다? 아니야, 이쁜이가 간대. 이쁜이가 가게. 가뿐이다? 아니다, 이쁜이다? 아니야, 이쁜이가 가뿐이 대신 쩔뚝발을 신랑한테 시집 간대. 참 불쌍하지? 그래. 자, 내 산술로 풀어볼게. 이게 이쁜이랬다. 이게 가뿐이. 이게 도련님. 그런데 이 이쁜이가 가뿐이 아가씨가 됐단 말이지. 이를테면 승했단 말이야. 이 둘 중에서 누가 시집을 가야 되거든. 그렇지, 그렇지. 자, 갔다. 이게 즉 판서댁 며느님이란 말이야. 아니, 그럼 이건 누구냔 말이여? 아니, 이거? 이쁜이여, 가뿐이여. 응? 나 이런... 원사... 제이 그래, 협박 공갈을 단단히 했겠다. 응? 누설하는 놈은 논밭을 뗀다고. 아, 여부 있습니까? 옳다. 더군다나 옛날부터 나리께서 하시는 일에 아, 그자들이 아랑곳이 있습니까? 예? 그럴 테지. 모든 게 다 그 수완 나름이거든. 이 삼돈아, 막걸리 좀 더 내다 줘. 어?
아니 무슨 경사잔치인 줄 아세요? 예, 그만 내가. 그럼 삼돌아, 넌 말이야 어느 놈이 뭐라고 입을 놀기란 말이야. 자세히 알아본 다음에 알아보고 와서 내게 알리란 말이야. 응? 눈치 안 채도록 잘해. 알겠지? 알아보는 많아지요. 왜? 대운 밖에 만났으면 동네에서 온통 욕 바가지인데요. 뭐. 뭐? 뭐라고? 지방골 잘 맹기로소. 도라지골 손님이 문 밖에 오셨어요. 왜? 왜 떠난다더냐? 어휴, 아이고 시원해라. 이놈이 보가지 모양 부어서인. 예, 곧 나간다고 요쭈라. 여보, 이봐. 나 빨리 도포. 아, 나 관 좀 줘이지. 아, 빨리 좀 줘. 아, 아 참. 그 어쩐지 마을이 뒤숭숭한데 뭐 공론이라도 있습니까? 어, 아닙니다. 자기들하고 타장 얘기 좀 하라고요. 어. 이제 그만 도라지굴로 돌아가렴. 무슨 전할 말씀이라도 없으신지요? 네, 아, 그 참 섭섭합니다. 우리야 뭐 그저 뭐 일각 여삼초로 혼자 날면 고대하죠. 그럼 안녕. 네. 배가 많습니다. 말씀. 나리마님. 아유 깜짝이야. 넌 또 뭐야? 약속이 틀려요, 마니. 이놈아, 글쎄 이뿐이만 꼭 마시냐? 아, 금내도 있지. 아, 곱다니, 아, 탄수리. 뭐 네 마음대로 골라 잡아. 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씽. 저 나리. 어? 아니 처자는 진사 때. 야, 아가씨 몸종이에요. 그래, 나한테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 이번 헌사에 대해서 다시 잘 체근해서 하시도록 대감댁에 전갈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시오. 그것은 또 왜? 무슨 깊은 사유라도 있나? 사유는 묻지 말아주세요. 소녀로선 죽기를 작정하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부디 잊지 마시고. 알겠소. 돌아가는 즉시 전하겠으니 안심하오. 살펴가세요. 이쁘나, 소갈머리 없는 계집애야. 거기가 어떤 자리라고 천연스럽게 앉아있니? 예, 이왕 그리 된 걸 어떡하니? 참어이지. 아이고. 술이나 다 먹어. 아이씨. 상전은 종놈에게 일구위원회도 괜찮은가요? 예, 세상이 그런 걸 어떻게 아니? 이쁘나, 너 시집 못 간다. 두고 보자. 예예, 술값은 내가 내마. 아니에요. 이건 술값이 아니에요.
죽었어. 아이 멸망할 일. 나 이 무섭냐? 나 이 그릇값은 후하게 내시오. 예예, 삼돌아. 놔요. 이러단 정말 사람 다치겠는걸. 앞집에 이쁜이 시집을 가는데 뒷집에 종각은 목매러 간다. 흥, 좋긴 쥐뿌리 좋아. 이쁘나, 넌 죽을란다. 어이구, 어이구, 기쁘겠다. 하나, 둘, 이 아이고 이 불쌍한 삼돌이 죽는다는데 누가 뒤에서 밀어줄 놈도 없구나. 에이 아이고 사람 살려, 나 죽는다, 사람 살려. 애끼 미친놈 같으니라. 할아버지, 난 죽을 테예요. 이놈, 너 때문에 고기만 놓쳤다. 사람이 죽는다는데 고기가 다 뭐예요? 애끼 못난 놈, 마음대로 죽으려무나. 말리지도 않고 가버려요. 진짜로 사람 살려. 이거 빨리 빨리들 좀 서둘러. 얼른. 응? 아니 뭐라는 거야 도대체. 아니 이거 박찬봉이 장가를 들어. 이거 왜 이렇게 수선이야? 그 뒤통수에 눈 달린 사람 있나? 뭐들을 하는 거야. 얼른 좀. 요절아, 그래 너 시집가 있으면 고만이지. 어쩌자고 대감때가 다 내 통을 했니? 아이고, 형 몹쓸려나? 아이고, 깜찍한 년. 네가 차마 그럴 줄은 몰랐구나. 나리마님, 인연을 죽여주세요. 이 몸이 어찌됐든 상관없지만서도 생각할수록 너무나 엄청난 일이 돼서. 어휴, 아니 말 대답하는 것 좀 봐. 뭐, 엄청나? 그래, 내 집안을 패가망신시키는 것은 끔찍하지 않으세요, 은연? 응? 아니에요, 나리마님. 언젠가는 세상에 다 알려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막아버리는 것이 좋겠다는 어린 소견에서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하늘과 땅에 계신 어지신 신령님께 비나이다. 늙은 총각 삼돌이들 불쌍히 여기시와 이쁜이에게 꼭 장가들게 해주십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아이고 아이고, 저놈의 병신 꼭두 새벽부터 쳐들어오는구나. 나리, 어서 나옵시오.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요. 어디 계신가? 아니, 그 증발인가? 나리, 이제 맘 푹 놓으십시오. 예. 어디야?
그럴 리가 없어요. 예, 어딜 가니? 마님, 내보내주세요. 전 죽어도 뭔 해요. 예, 이왕 그만 것을. 아니다, 아니야. 아가, 아, 착하다. 그래. 아무 소리 마. 여보, 빨리 준비해, 이제. 네. 이봐, 숨어. 유모, 이봐, 숨어. 여보세요. 마님, 제발 소원이에요. 이 귀엄마는 용서해주세요. 얘야, 뒷감당은 우리가 다 하마. 이제 와서 어떡하니? 눈을 꼭 감고 말을 들어 다고. 착하지, 아가. 얘야, 첫날은 첫 곳이라는데 이러면 불길하단다. 자서 준비하자. 어서. 마님, 저 같은 게 어째서 태어났는지 세상이 원망스러워요. 이쁘나? 어, 가쁘나? 이쁘나? 응. 가쁘나? 여기 좀 앉아라. 앉아. 어? 자, 시댁에 가서는 첫째 그 시부모 모양을 잘해야 돼. 예의 범절에 거슬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응? 왜 대답이 없어? 이름은 뭐 써, 아가? 여. 그리고 이쁘나? 이 이쁘나? 아, 불쌍. 가쁘나? 네가 내 딸이라는 것을 꿈에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응? 어디 한번 아버지 여고 불러봐. 어른 말씀을 들어야지. 어디? 어서. 아버지. 정신설까? 아이, 미쳤니? 옥남이가 가쁘겠냐? 별진 짤수? 이번 대례 심로가 많으시겠소. 아, 잠깐. 아주 말을 다신 채 안 울어드시지. 아,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 자, 제게 의지하십시오. 자.
아이고, 아이고. 이야말로 하늘이 따이 되고 따이 하늘로 뒤집힐 일이로다. 영감마니, 왜? 영감마니. 아, 왔나? 아이, 길이 좀 보세요. 왜 이리 소란스럽게 그래? 아니, 너 지금 자꾸 계실 때가 아니에요. 왜? 저, 다리 병신이 아니에요. 느낀 네 사람 쓸데없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만. 아니, 영감마니, 신발. 범죄를 거스릴 줄 모르되 손님 과월범으로 있소이다. 예? 그대는 김판사택 자제 미연일 수가 없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혹시 이 댁이 맹진사택이 아니신가요? 응? 천만에 내야 틀림없는 맹진사지만 내 사위는 당신이 아닐 텐데 내 사위는 확실히 확실히? 응. 다리 병신이지. 사돈님, 아이고 당신이구만. 내 사위가 다리병신이라고 말한 건 바로 당신이지. 거기에 대해선 잠깐. 거기에 대해서 뭐란 말이오? 이 씨는 형님인 김판사와도. 뭐요? 판사대감이 형님? 예, 아이고. 형님과 상의를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유는 천천히 말씀드리겠소마는 심놓게 하여 죄송하기 이럴 데 없습니다. 사돈님, 바로 얘가 미연이 올시다. 사돈님, 뭐 미연이? 예, 여보시오. 당신은 무슨 심사로 내 집안을 이 맹문지만은 폐가망신이여 파멸이여. 아이고, 이렇댔으면 좋다. 우리와 사돈 맺는 것이 대개 파멸이라고요. 예? 아닙니다. 네, 이따금 그 해수련 보내시 좀 있어서. 네, 나 잠깐.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로구나. 가만. 얘야. 어. 삼돌아. 삼돌아. 네가 가서 가쁜 아가씨 빨리 모셔올. 응. 예? 왜 사람을 골려요? 아, 가쁜 아가씨 저기 있지 않아요? 이년아, 너 시집 못 간다. 야, 이놈아, 진짜 가쁜이 말이야. 와, 알아요. 아. 상전은 종놈에게 일구연해도 괜찮은가요? 이쁜이 내 거예요. 놔준다고 똑똑히 그랬지 않아요? 아, 야, 이놈아, 진짜 가쁜 아가씨 말이야. 알아요. 그렇게 꾸며놓고 두고 보세요, 이제. 야, 이놈아, 뭐 떠들지 마라.
종이라고 놀리는 상전은 제 아무리 양반이기로 개떡이야유. 그래 그래 내 말이 맞다. 이 삼돌아 이마 정신 바짝 차려라 이마. 이뿐이 아닌 가쁜 아가씨 말이야. 야? 너 쏜살 같이 빨리 운상골에 다녀온. 응? 그럼 내 당장 이뿐이 내가 줄 테니. 정말이에요? 아, 그럼. 아 그럼 그렇지. 나리마님 한 잔 드세요. 그래 그래 빨리 갔다 와 빨리. 정말이지요? 아버님, 아버님, 어? 저요. 아, 어. 가만, 가만, 저 이게 아닙니다요. 어. 아버님, 제 사위가 절름발이가 아니에요. 뭐라고? 태령아, 내 손주 사위가 절름발이라고? 이 불량당 같은 놈아.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버님. 못한다. 네? 그것 같은 내 외동소녀 외딸을 그 절로발에게 줘. 안 돼. 아이고 아버님 그치 그게 아니라니까요. 와. 네 이거 아버님 아버님 그치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 아니에요. 와. 네. 아이고 고정하세요. 저리 비켜라. 김판서가 아니라 김정서이라도 안 돼. 나를 사랑채로 인도해라. 내가 한마디로 내 고칠라. 어떤 놈이냐? 글쎄 아버님. 어떤 놈이냐? 내 소녀 사위 가는 병신놈 말이야. 빨리 나와. 글쎄 왜 이러십니까? 아이고, 아버님, 아? 아버님. 할아버지시다. 아이고, 어쩌자. 나 이 놈, 이 늙은 애빌 도석이었지. 이 뿔칙한 놈. 화랑같이 슬기롭고 늠름한 장부도다. 그래 아버님께서도 무강하시냐? 예. 그래. 내 손녀가 아직은 미가하나 내게는 귀한 후손이니 길이길이 백년 해로를 해야 한다. 감축합니다. 자 올라가자. 뭐들 하느냐? 아버님, 오늘 대리를 지르지 않고. 아버님, 저 그런 게. 내 손으로 오리라고. 아이고. 마지막 가는 길에 그럴 듯해. 아이고야, 나. 여보게 참봉. 예. 어딜 가나? 아닙니다. 빨리 식으로 오리지 않고. 아직 다 단자이. 덜 됐어요. 예. 아, 그래. 내가 가서 잘 해야지. 참봉이 가보게. 예예 예. 참봉, 나 좀 봐. 자 올라가자. 빨리빨리들 하라. 삼돌아! 뭐든 하느냐? 이렇게 지장을 오래 하다간 시댁에 가서 숨 잡힐라. 아버님. 이놈 내 자리 비켜라.
곧 나옵니다. 예, 사랑으로 가시죠. 네. 그래. 다 됐습니다. 아, 그래. 그럼 신랑을 대례청으로 왔네. 예, 예, 예. 이 사람 한 못 가시게 말이야. 뭐, 네, 아니요. 어서. 아이고. 아. 아가씨. 니가 가느냐, 아가씨가 가느냐. 해볼 때면 해보자. 삼들아. 아이고, 놓쳤구나, 내가. 글쎄, 이리 오세요. 아. 이리 오세요. 나옵니다. 아, 나와. 나온다. 예. 나와. 자. 경사로다. 예, 예. 경사로다. 경사로다. 예. 경사로다. 그렇구만. 예, 예, 예. 한번 예 저게 가뿐인가 아이고. 왔구나. 딸이 약속이 또 틀려요. 이러면 지금 네 사정 보게 됐냐? 아이고. 어머니. 아가, 아가. 모두가 예비 잘못된 덕이로구나.
가쁘나? 나는 이쁘냐? 종녀냐? 그러지 마라. 이쁜이가 시집간 때도 정말 시집가는 건 너 아니냐? 응? 가쁘나? 뭐예요, 아버지? 응? 암, 네가 판사대감 배우님이지. 응? 여보, 그것도 말이라고 하시오. 응, 잘 들으시오. 뭐? 뭐 이놈 뭐? 응? 자기 딸을 종룡과 바꿔먹고 그 이름이 환장을 했네. 손대지 마세요. 거짓말만 하는 이 양반집 머슴살인 고만둘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이쁜일 끌어내리고 가쁜 아가씨를 내세우면 될 게 아니에요? 응? 그렇지. 얼리식을 중시시켜야겠다. 가자, 가쁜아. 아버지, 바보, 바보. 아이, 얘 가쁜아. 얘 가쁜아. 얘 가쁜아. 가쁜아, 얘 가쁜아, 얘 가쁜아, 아이고, 아이고, 가쁜아, 아이고 가쁜아, 아이고 말끄라기야, 아이고 말끄라기야, 아이고 말끄라기야, 아이고, 아이고 말끄라기야, 아이고. 아버지. 어, 혼자 괜찮다. 어서 가자. 진사 영감. 따님 시집 보내고 섭섭하겠구려. 어? 모든 게 다 팔자소관이요. 아가씨도 아버지 팔자만 믿지 말고 제 앞길을 제가 헤쳐나가야지. 영감, 이놈의 팔자는 고칠 돌이 없나? 차면 넘치는 법이라오. 에스 영감, 고든 낚시질이나 좀 배워보. 고든 낚시질을 하니? 무역이 대역이라. 욕심이 없는 고든 낚시에도 곧잘 고기가 걸리는 거라. 족하진걸. 예, 우리 좋은 낚시 구해가지고 우리 내일부터 낚시질 할까? 예? 예. 응?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쁜 아가씨, 왜 아까부터 이 사람을 피하기만 하오? 내가 싫어서 그러시오? 나도 무지한 자는 아니니 마음을 놓고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시오. 그럼 오라, 낮에 너무 과로했군. 자, 그만 우리 자리에 듭시다. 안 돼요. 안 돼요, 서방님. 안 된다니. 아가씨. 아, 아니에요. 이건 놓으세요. 이러시면 서방님께서 큰 욕을 보세요. 욕이라니? 전 가쁜 아가씨가 아니에요. 무슨 그런 소리를 다 하오. 당신은 가쁜 아가씨, 내 아내요. 아유, 어떡하나. 서방님, 전 멈청이에요. 하늘이 무서워요. 나쁜 줄도 알았으나 이댁 마님이 절 가쁜 아가씨로 만들었시오. 전 가짜예요. 멈청이에요.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서방님이 절뚝발이라고 싫다고 그래서 지가 대신 들어왔시오. 그리고 저도 서방님이 절뚝발인 줄만 알았시오. 아무도 시집아주는 샥시도 없는 쓸쓸한 양반인 줄만 알았시오. 제 신랑은 절뚝발이에요. 저의 신랑은 서방님처럼 지체 높고 점잖은 어른이 아니에요. 서방님은 절뚝발이가 아니에요. 속으셨시오.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은 오히려 이 사람이야. 아가씨. 아니에요. 내가 그걸 모르는 줄 아시오? 그럼. 모든 내가 꾸민 일이요. 야. 숙부에게 부탁하여 헛소문을 내게 한 것도 기실은 나였어. 야. 이렇게까지 그대를 괴롭힐 줄은 모르고 내가 너무 심했나 보고. 전 차라리 서방님이 몹쓸 다리병신이었으면 좋았겠시오. 그런 외로운 서방님이었으면 좋았겠시오. 그런 여자가 있을 줄 믿었어. 세상 한구석에는 아가씨 같은 여자가 반드시 있으리라 믿었어. 아가씨, 알아주시겠소?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사람의 마음이요. 참된 마음이요. 병신이나 거지에게나 한결같이 바칠 수 있는 깨끗한 마음. 부귀에 취하고 권세에 아부하는 사람들하고도 사귀어볼 대로 사귀어보았어. 그들의 천박한 마음씨에는 진절머리가 났어. 내가 찾는 사람은 아가씨, 아니 아가씨든 종이든 매한가지. 나의 아내의 틀림없는 당신이요. 진실한 애정과 순정의 아름다움을 얻어 한갓 기쁠 따름이요. 이 미연이에겐 사람의 참된 마음만이 보배이요. 알아주시겠소? 이쁜 아가씨. 이쁜 아가씨. 알아주시겠소? 서방님. 난 서방님이 아니요. 난 이미 그대의 지아비, 그대의 남편이요. 다신 날 보고 서방님이라고 하지 말기. 야. 그럼 어디 한번 불러보. 아내가 남편을 보고 뭐라고 부르지? 아이. 자, 어서. 아이. 빨리. 부르지 않으면 놓지 않을 테야. 여, 여, 아이, 여보. 이봐 숨어. 갈 길이 뭔데. 어서 빨리 타. 어서.
아 이거 참, 야 박찬봉이라도 후행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거 워낙 바빠서. 걱정 마십시오. 탄탄대로이니까 해지기 전에 도라지 꿀까지 될 것입니다. 아, 이쁘나? 저기! 제가? 아, 저기 눈치 끼지 좀 해! 응? 저기! 아, 빨리 잡아내지 못해! 응? 제 서방님,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이쁜 일 해주세요. 네? 아니, 이게 아무도 없어! 아, 조년 잡아내지 못해! 못 잡아내느냐 말이야, 조년을! 응? 아, 조년! 아이고, 저것들이 잘했어. 왜 잠깐 내 그 기념한 일을 잊은 게 있어서. 예. 네. 증조, 고조, 대대조상님네들 이 노릇을 어떻게 쓰면 좋습니까? 아니지, 내게도 할 말이 있지. 아, 내가 뭐 잘못했나? 그렇지, 아, 그놈이 멀쩡한 지 조카를 절름발이라고 속인 것이 잘못이지. 그렇지, 그놈 천벌을 받아서 싸지. 뭐, 판사 아들놈이 종년한테 장가를 들어? 잘 살아. 아들 딸 많이 낳고